저글러스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오피스물이고, 근데 직업적인 군도 다르고요. 비서였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면, 지금은 어쨌든 제가 굉장히 걸크러시라면 걸크러시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었고, 또 루다가 가진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에요. 제가 연기했던 저글러스의 좌윤희 네, 같은.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촬영했고요. 내년에 이제 개봉하고요. 홍보 아닙니다. 네. 그러고 이제 JTBC의 단막극을 촬영을 했는데 올해 말에 이제 또 방송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도 좋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건데요. 제가 맡은 강준호 역할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분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롭고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저돌적인 표현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그러면 강지원 씨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본인의 성격과는 굉장히 진상 캐릭터는 좀 다르다. 연기로 모든 걸 커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할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없으셨는지,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좀 타임 루프라는 소재 자체가 그 드라마에서 거의 볼수 없었던 소재이기도 하고 또 원작이 이미 좀 너무 잘돼 있는 케이스라 과연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올지 아니면 좀 드라마적으로 뭔가 좀 변형을 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행히 장르의 특성상 그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편안한 웃음을 드리기 위한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배우들과 그 감독님들, 스태프 여러분들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하고 있어서 모든 면이 지금 다 충족이 되면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류현경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 워킹맘의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 배에 가짜배를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짜배를 하고 나오는데 진짜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촬영 정말 진짜 배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